자, 100 시리즈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중1 공부 계속해서 수능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려야 나중에 더 잘 뛸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봐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상위권 실전 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문제가 분포되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고, 이제는 완전 실전 풀이법으로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먼저 이제 문법이 있고, 다음에 논리가 있고, 그리고 독해가 있는데,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자면, 문법은 뭐부터 풀어야 되냐면 0번이 있어요. 0번. 1번이 아니라 0번. 이게 뭐냐면 동사와 균형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해야 돼. 동사와 균형.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병렬 구조예요. 병렬 구조. AND, OR, BUT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법 문제는 맨 처음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는 동사를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별 한 개, 별 두 개짜리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지금 첫해 모의고사를 풀고 있지만은 21번, 22번 어려운 문제 맞추고 23번 쉬운 문제 틀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 하나, 두 개짜리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동사 균형만 가지고 풀려고 그래야 돼. 그리고 나서 이게 안 풀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자는 얘기야. 시험용만 하자. 시험용은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정말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그죠? 네가 모르는 게 나오면 그거 갖고 뭐 아웅다웅 하지 말고 아는 도로만 풀자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시제 관사입니다. 시제도 보고 관사도 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논리적 해석인데, 빨리 와. 논리적 해석인데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문법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퍼펙트를 찾으려고 하지 말자라는 얘기야. 베스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논리는, 독해는 앞에 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문이면은 앞에 첫 문장이 중요한 거고, 그치? 그래서 그걸 읽는 걸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독해의 앞 세 문장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읽는 방법을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논리 문제 이해해야 되고요. 일단, 논리 안에는 방향성과 정향성, 이거를 찾으려고 노력해야겠죠. 방향성은 뭐고, 그리고 정확성은 어떤 단어인지. 그러니까 벗이 있으면 뭐 사선 쳐서 생각하면 돼요. 이분법으로. 그치? 벗이 없으면 동그라미 쳐서 그냥 계속 같은 말로 이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두 문장의 관계가 같은 거냐, 반대냐, 두 문장이. 이것만 파악하는 거고.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말이 빈칸이 없는 문장의 같은 말이나 반대말이 들어가야 한다. 딱 논리는 두 문장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계속 첫 번째 문장하고 연결을 시키세요. 그러면 남는 한 단어가 있을 거야. 이 단어하고 같은 말이든지 반대말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논리는. 그래서 긴 문장을 읽으면서 계속 앞 문장과 연결시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독해는 독해도 마찬가지로 방향성과 정확성입니다. 방향성과 정확성. 그러니까 일단은 독해를 할 때에는 이분법의 논리를 알아야 되고,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출제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런 거죠. 자, 출제 원리.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출제 원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퍼펙트보다는 베스트다. 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MC에라. MC가 뭐냐 하면은 보기에 나온 말을 본문에 딱 찍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매칭시켜라 라는 얘기죠. 매칭하고 비교해라. 다음에 답이 아리따리 하면은 보기에 있는 것들을 CC해라. 그러니까 보기 중에
두 개가 아리까리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면 그 시험은 망칩니다. 보기에서 아리까리한 게 두 개 나오면 그 두 개만 가지고 본문 읽으면 안 돼. 다시 그 두 개만 가지고 크로스 체킹하면 됩니다. 크로스 체킹. 그래서 각각의 강조점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저기 뭐 깨지지 않는 독해에서 보기를 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던 거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범주어류, 주객혼재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빈도로 장난치는 거, 빈도어류, 이런 것들로 답을 선택할 때 주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이런 장문 독해일 때는 문제가 3개라면 우리가 한 문제당 1분 30초 정도 계산을 하면 돼요, 독해는. 그러면 한 4분 정도, 4분 50초. 좀 어려우면 5분 정도라고 계산을 했을 때 앞 세 문장에 모든 걸 걸어야 돼. 2, 3분이 걸려도 돼요. 이해가 안 가면 또 읽고, 이해가 안 가면 또 읽고 해서라도. 그래서 앞 세 문장의 모든 것들을 다 발휘를 해줘야 된다. 자, 지금 요 논리로 모의고사를 풀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 그럼 이제 문법 문제. 일단 강조하는 게 뭐라고? 동사와 균형입니다. 그리고 아는 거로 풀어라. 아는 거. 자, 일단은 동사를 찾아가야 돼요. 어떤 뭘 가진 누구라도 옷이 적절한 컨디션이 아닌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옷의 상태가 적절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라도 풀도 될 거래요. 끄집어 내질 거래요. 아웃 오브, 바깥쪽으로. 라인 바깥쪽으로. 자, 그럼 동사는 얘죠. 끄집어 질 거다. 그리고 나서 엔드에다가 네모 해야겠죠. 형광펜 하세요. 엔드. 자, 병렬 구조죠. 저 균형감 있게 글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일단 엔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엔드 앞에 콤마가 있으면 문장은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엔드 앞에 콤마가 있으면은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이 주어가 앞에 있는 주어하고 같다면 그러면 동사부터 시작을 하든지. 그쵸? 콤마가 있다면이야. 그럼 콤마가 있다면은 주어가 같다면은 워즈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동사, 과거 동사부터 시작을 해야 돼. 워즈가 있다면. 그럼 과거 동사를 먼저 찾아봅시다. 콤마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과거 동사는 얘 하나인데 make는 투구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end 앞에 뭐가 없어? 콤마가 없어요. 그러면은 end 다음에 무엇이 병렬구조겠어? 얘가 병렬구조겠죠? pp.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말은 pp예요. 만약에 이 콤마의 원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pp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자. 동사. 그럼 과거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 얘랑 병렬구조라면 was가. 그럼 얘 안 되고 얘는 뭐 강조용법이면은 얘하고는 똑같은 거고, 얘 안 되고 a 아니면 신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make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의 병렬은 아니다. 그래서 동사의 병렬이 아니라 pp가 되는 거죠. 여기는 pp. 자, 그러면은 pp인 게 힘셀프 가로 열고 닫고 힘셀프 가로 열고 닫으면 A하고 10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make 다음에 왜 to 부정사가 오냐? make 동사 원형을 쓰죠. 사역 동사일 때. 그러면 수동태로 바뀌면 be made가 되면서 여기 동사 원형을 쓰면 뭐가 동사인지 헷갈리니까 to 써준다 그랬죠? 그렇죠? 준동사 to. 그래서 be made, pp일 때 to 부정사가 충분히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됐고. 자, 문제는 이제 himself예요.
댐이 가리키는 것은 뭐겠어? 그러면 클로스가 댐이 가리키는 거겠죠. 자, 그럼 제기대명사 강조용법이니까 강조용법은 강조하는 말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A번은 뭡니까? 그 자신이 직접 고치는 거고 그 자신이 만드는 거고, 그쵸? 직접 만들어지다가 아니라 직접 고치다죠. 그래서 정답이 A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 make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PP와 병렬구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얘 댐이 옷인데 옷이 어떻게 픽스합니까? 그쵸? 말도 안 돼요.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요. D번은 시제가 안 맞아서 틀린 거고, 만약에 콤마의 원리를 모른다 그러더라도 요건 5번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5번 문제 구조점이 나와 있으니까. 자, 2번. 자, 유일한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스리랑카에 그렇죠? 계속해서 살고 있는 그럼 퍼머넌트리가 얘를 꾸며주겠죠? 이렇게 리브를 꾸며주고 있겠죠, 이렇게 해서. 유일한 이유는 동사 찾아야죠? 동사 찾죠? 뭐냐 하면, satellite communications다. 그건 뭐냐? 자,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일치를 해야 되는데, communication에 S 있고, 단수여야 되니까, communication에 S가 없어야 되는데요? 맞죠? 그럼 내가 질문을 할게요. 커뮤니케이션에 S가 붙지만 단수 취급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mean, means, 수다. 단수 취급하잖아. A means is잖아. 이런 거면 어떡할 거야? 스포츠. 이런 거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뒤에 거를 더 봐야 돼. 계속 얘기하지만 시험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퍼펙트가 아니라 베스트예요. 문법의 영역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주 명확한 게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 그리고 그 사이 가운데 끼어 있는 게 있다고. 그게 너무 많은 거야. 그 사이에 있는 걸 그래서 문법 문제에서는 많이 낸다는 얘기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고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사이가 무지 많아요. 그리고 이 사이를 너무 많이 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베스트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정답은 확실한 것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더 읽어봐야 돼.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픽업하는 겁니다. 나의 텔레폰을 일단은 바로 열고 닫고 형광패. 항상 문법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밑줄이 꺼져 있지 않은 거에서 결정적인 힌트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병렬구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인터치 위드가 나왔어. 인터치 위드. 엔드 다음에 병렬구조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전명구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전명구가 나왔나요? 얘는 전치사 아니에요. 부사야. 픽업. 그치? 마이 텔레폰을. 그래서 픽 마이 텔레폰 업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앞에 정명구가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일단은 틀렸죠. 확실히 틀렸잖아. 힙이 들어가야죠. 힙인 터치 위드. 여기서 걸리는 거죠. 픽업하고 그쵸? 동사 1, 동사 2, 동사가 필요한 거죠. 그럼 답이 D번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D번입니다. 저는 좀 B번 엔드 때문에 맞았다고 그랬는데. 그랬어? 미안해. 그러니까 인터치 리드는 부사구니까 그 앞에 부사구가 없구나. 그래서 D번은 무조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자, 병렬구조야. 항상 동사 찾고 병렬구조. 이게 첫 번째라는 얘기야. 실전에서는. 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스는 뭐냐? 커뮤니케이션에 S가 붙으면 뭐 정보통신, 통신학 또는 통신기술, 그치? 뭐 이런 거일 때는 S 붙이고 단수 취급해버린다고. 이것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외워야지. 그럴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배운 대로만 풀면 되는 거다라는 거. 뭐 세컬라이트 커뮤니케이션 하면 위성통신이라고 하면 되고 이게 가능하겠다. 내가 나의 텔레폰을 픽업하고 다음에 이제 연락하는 거. 내 친구 누구라도 거의 즉각적으로 almost immediately는 거의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3번. 자, 디나이는 중요합니다. 디나이가 사형식으로 쓰였을 때 디나이 A, B에서 A에게 B를 주지 않다야. A에게 B를 주지 않다. 수동태로 빠지면은 A는 B를 못 봤답니다. 못 봤다. 됐죠? A가 B를 못 봤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지금 분사본문이 나온 거니까 자신이 받아 마땅한 리스펙트를 거부당한 채로, 못 받은 채로 이러면 되겠죠? 공간 능력이라는 것은 의미하는데 뭘 의미하냐? 능력을 의미하는데 여기 또 나오죠? 무슨 능력이냐? 우리가 문법 문제 풀면서 이 연습을 하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동사부터 찾고 병렬구조부터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논리를 풀기 위해서 그런 거야. 지금부터 딱 이렇게 뭐라고 할까? 에너지를 모아야 되니까 또 투하고 N도 빨간 거 칠해야겠죠? 그 세 가지 투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뭐 sort out 하면은 분류하는 거니까 분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뭐 서로 다른 컴포넌트 요소들을 환경에서 그리고 separate죠. 킹이 아니라 separate. 동사 투부정사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 써야 돼서 C번이 틀렸죠. 동사 원형 써야겠죠. 그것의 컨택트, 어떤 맥락으로부터의 어떤 요소를 분리하는 거. 그리고 나서 로케이트, 뭐 위치시키는 거죠. 정확하게 in relation to 하면은 무엇과 관련하여라고 하면 됩니다. 어떤 환경적인 특징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그 자신을 위치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 다음 4번. 자, 거의 4분의 3. 관리자들의 셀러리, 월급의 4분의 3이.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부분의 명사. 오브 명사가 나오면 여기서 수일치하는 거죠. 동사는. 뒤에 명사에서 수일치해서, 셀러리에서 수일치하는 거 좋고요. 그쵸? 일단은 동사를 찾았어요. 동사 찾고 이제 병렬구조 뭐라 그랬어? 셀러리는 somewhere 어딘가이다. 뭐 사이 어딘가 있다. be somewhere in between.